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우라늄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. 그런데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냥 내가 그릴까? 그런데 저는 정말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. 그래서 대신 그려줄 사람을 찾았어요.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걸요? 우라늄을 입력하고 배경을 단순하게 부탁했어요. 정말 멋있게 그려줬네요. 그런데 너무 그림 같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사실적으로 부탁했어요. 그리고 저는 옥테인 렌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. 조금 무리한 부탁이었을까요? 그런데 이게 되더라고요. 내친김에 배경도 좀 부탁했어요. 한국전쟁으로 발전시설이 파괴된 우리나라를 표현해야 했거든요.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고요? 글쎄요. 근데 이분은 잘 해내더라고요. 눈치채셨나요? 맞아요. 인공지능 화가예요. AI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도약 중이에요. AI 정보를 선점한 사람은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죠. 예를 들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있어요. 처음 들어봤나요?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. 사진이나 동영상 속 물체에 라벨을 달아 AI가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아는 사람들은 이미 부업으로 활용 중이죠. 크라우드웍스는 국내 최대 데이터 라벨링 중개 플랫폼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중개하고 있어요.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요? 자격증 교육도 실시한다네요.